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여러분들, 아프리카 여러분들, 다음판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헐트 월드라는 신작 생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 뮬란 2D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생존 게임이고요. 저희 튜토리얼을 다 끝내고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생존 게임에 정착했습니다. 얼마 전까지 했었던 러스트는 너무나도, 테러를 심하게 당해서 그냥 접었고, 언제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고, 오랜만에 또 아크 멤버 을림도 이렇게 함께 또 모였습니다. 을림도 이렇게 함께 모였고요. 그리고 또 룬형도 이 집을 또다 지어놨고요. 저희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게임 헐터에 대해서 생존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화로도 있고 있을 건다 있는 그런 생존 게임입니다. 진짜 이런 것들 뭐 도구들 다 있고요. 조금 그래픽이 뭐 약간 2D 같긴 한데 굉장히 재밌는 그런 게임이에요. 보시면은 진짜 스토리가 자, 재밌을 겁니다. 이 안에 그옷 넣어놨으니까 먹어. 오케이. 뭐야, 옷 던진 거야? 아니야. 옷 떨어졌네? 입어야지. 한개 더. 아, 그옷 아니야. 그옷 아니야. 아, 나 패딩 있었는데. 가만있어 봐. 아, 이거구나. 긴팔이구나. 아, 긴팔 가방도 입어야 돼, 있네. 긴팔. 어우. 이 페인트는 뭐야? 그거 내가 그 파밍 전에 가서 먹은 거야. 우와. 이건 어따 써? 나 어때, 나 지금? 자, 잠깐 신발 한 개. 잠깐만, 여기서 우리 만들어야지. 머리, 아우, 나 이제 머리, 나 이거 진짜 아니다. 머리 뭐, 이거 뒷펜 없잖아, 그치? 이거 있어야지, 그거야. 이거 있어야지, 나중에 그거 너, 뭐지, 안 뜨거워져. 아, 그러네? 그러네. 그러네. 거의 선캡급이지, 선캡급. 그러네. 그리고, 바지. 놀림 신발. 미안해요, 미안해요. 형, 어? 피안 달았어? 안 달았어. 자, 바지 한 명. 팀킬 안 되나 보다. 될걸? 나 방금 형 실수로 쐈는데. 실수가 아니겠지. 아니, 실수야, 실수. 이거 뭐야, 이거. 자, 아파? 피 아파? 달아, 아! 그러면 실수가 아닌 거지. 와, 진짜 못됐다, 자, 어? 바지. 야, 진짜. 됐고. 근데 배고프다. 우리 고기 좀 꺼먹읍시다. 고기, 아니야, 밖에 나가서 그 열매 먹어, 그러면. 지금 고기 없어. 밖에 열매 열렸다. 오케이. 내 농장 가서 알아서 열매 드세요. 내 농장이 어디야? 내 농장이지. 내 농장이야. 너는 지금 나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지금 넌 자취생 같은 개념이지? 참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. 세금 받아야겠다, 세금. 아이고! 아이고, 밤빛달님! 성은이 망극하옵니다. 고맙습니다. 먹었으면 씨앗을 심어. 어허. 이거 잘 심어야 돼, 이거. 이거 왜? 다닥다닥 안 붙거든? 알고 있어. 잘못 심으면 여기 다 못 심어. 고맙습니다, 밤빛달님. 아, 밤빛달님 오늘 너무 많이 쏴주시네. 진짜 고맙습니다. 경치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일단 경치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진짜 밤이 빛나는 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룬님? 네? 저 저녁 먹고 올게요. 아, 네. 빠르게 올게요. 네, 을님 천천히 오세요. 밥은 먹고 해야지. 그 을님 그래도 걸어는 다니시나 봐 이제, 그치? 다행이네. 들어와서 저 왼쪽 상자에서 활 챙겼지? 활 챙겼지. 화살 챙겼어? 화살 챙겼지. 몇 개? 14개. 안돼, 다 챙겨. 안에 있는 거다 챙겨. 오케이. 그리고 택도 없어. 나 화살 180 들고 다녀. 와, 진짜? 오케이.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을림을 또 소식을 또 전해드리면은, 한때도 아크에서 재밌게 게임했었는데, 한몇 개월 전에 전철을 타다가 전철 계단에서 누가 어떤 쓰레기 같은 놈이 바닥으로 밀어버려가지고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휴학하고 병원에 있다가 한달 전에 퇴원하고 CCTV로도 못 잡아서 굉장히 지금 뭔가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슬프다. 정말
뭔가 2015년을 빨리 넘고 싶을 겁니다 지금. 아니, 들으면 들을수록 아, 눈물이 아플 것 같은데. 그니까 야 이거 무슨 버스에서 누가 연필 바르는 것 같은데. 진짜 여러분 전철 탈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기다려봐. 전철 계단에서 미는 놈들은 진짜 똑같이 해줘야 돼요. 아니 야 전철 계단 여러분 얼마나 야 역에 따라서 진짜 야 어? 에스컬레이터 타도 귀찮아. 진짜 그 정도로 높은 데도 있는데. 아무나 일로 와. 집에 들어와봐. 들어와서 여기 저 상자 작업대 안에 비콘 나올 거거든. 뭐? 먹어. 아 이거 나왔다 나왔어. 가져가. 오케이. 그거 인벤토리에 넣지 말고 단축키 창에 넣고 일로 나와봐. 나와봐. 문 닫고 얘야 말. 왜 이렇게 꼬리가 길어? 미안해. 나 10만 손에 들고 우리 집 봐봐. 그러면 나 저 몇몇에서 나오지? 안 나와. 안 나올 리가. 진짜 안 나와? 아 나오네. 여기 아이콘이 나오네. 아. 저걸 어디서 우와. 받은지 이거 들기만 하면 이렇게 나와. 우리 집 위치를 알아. 진짜 개 좋다. 그러니까 이제 파밍하러 가자. 야 개 이득이네. 따라와. 오케이 가자. 아, 여러분 참고로 저도 다 노동했습니다. 저도 이 게임 진짜 잘해요. 노동 같은 거 만드는 거 다 할 줄 압니다. 제가 거의 만들지 않는 유일한 게임입니다. 내가 뭘 안 들고 와가지고. 오케이 됐다. 가자. 여기는 아니어도 되겠다 너. 어차피 어딨어 마모나? 나 잠깐 나 채팅창 좀 봤어. 가자. 여기는 우리 집 건차. 아 건설차다니? 저기다 또 하나 박아놨구나. 형 근데 내부에 건설차다 많이 없는 것 같던데 괜찮아? 괜찮아. 저 한 개로 저 다 되는 거야. 아 이 서버는 좋네. 그게 아니라 그거 내가 그때 처음 지을 때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지었잖아. 그래서 그거 딱 그 망치 들어보면 빛 나오는 데 있잖아. 이게 완전 끄트머리에 내가 집을 지었었어. 아 뭔 말인지 아는데 형 근데 저기 사람? 네 내비둬. 왜 또? 지금 파밍하러 가야 돼. 아 이게 또 걔 하나 건들었다가 갑자기 짱깨 7명 오면 난리 나 지금. 아 그래. 울림 오면 그때 살짝. 그래. 너 옷 보자. 옷 괜찮지? 여기 여기 조심해야 돼. 여기 추우니까 넘어가면. 렉 걸려. 렉 걸려. 난 아닌데? 갑자기 렉 걸리는데? 그래? 난 이게 갑자기 난 렉이 이렇게 걸리더라. 됐다. 이 서버가 좀 오드레 썼다가 좀 잦았었어. 한 세 번 했던가? 지금 됐어. 여기는 발에 갑시다. 발에 여러분들. 여기 누가 집 지었네? 내가 저 집 다 철거했었는데? 철거됩니까? 아니야 안돼. 해봐 해볼 수도 있잖아. 아 또 버렸어. 해봐. 안돼. 아 이게 안에 또 건설 차단이 또 돼있구나 이것도. 잠깐만 형 게이드. 왜? 여기 열매 심어놨어. 아 오케이. 우리 남의 농장 한번 다 쓸어야지. 조작부야. 그렇지. 여보세요. 그렇지. 여보세요. 이게 뭐예요? 여보세요. 그렇지. 우리가 발에 가는 거야. 중국 서버 한번 여기서 우리 대륙의 스케일을 보여주자고. 발에도 대륙 아닙니까? 여보세요. 잘 쓸게요. 가자. 다시 집으로 가자. 피어나는 한국에요. 우리 또 발에 한번 가자. 존나 빡치겠다. 와, 아니 매병 없어진 게 아니라 안에 필요한 것들 다 없앴어. 아이 재밌어. 이거 그거 예. 도끼 중에 파란색 도끼 있거든. 그거 만들면 이게 서 있는 나무도 캘 수 있대. 와, 진리인데 그러면? 저 앞에 보이는 집 있지. 어디? 전진기지. 뭐야? 저게? 저만은 저만큼 큰 게? 우리 집 아닌데. 저집 털려서 저집 주인 없어. 아, 우리 전진기지야? 옆구리 뚫려가지고 저기서 막 구워 먹고 그래죠. 여기가 땅이 춥거든. 그러니까 이 주위에 멧돼지랑 독소는 애가 엄청 많이 나와. 근데 저기 우리 마무리는 안 했지. 그러니까 그거 C4 하나 있으면 그 토템 박을 부실 수 있는데. 아니, 토템방을 못 부셔.
아 오케이. 와 근사하게도 지었네. 아 이쁘게 지으면 이렇게 돼 마무나. 와 진짜 근사하게 지었네 이 사람. 알았어? 이쁘게 지으면 이렇게 돼. 예전에 그 만화 중에 그거 같다. 전설의 용사 그 뭐냐 그 어, 뭐야 와 다 털어갔네. 누가 다 부셨네. 다 털었어? 와 여기 원래 그거 캐비넷이랑 있는데. 어? 아 누가 토템 부셨다. 토템방 부셨다 누가. 어 아 누가 밑에 토템방 부셨네. 아 열었네. 아 주인이 가져갔네. 아 그래? 어 어디 있어? 니하오 형 뒤에 어, 알아 어 뭐야 어 닝구? 어 닝구님이야? 여보세요? 시청자분이세요? 시청자분이세요? 어 닝구님이네. 닝구님 아이고 고맙습니다. 어 닝구님 예. 어떻게 아셨대요? 닝구님 안 가르쳐드렸는데 못 가르쳐드렸는데 여서 뭐 어떻게 알고 오셨대? 고맙습니다. 아 닝구님 데리고 가자 마무나. 안돼. 왜? 우리 사람 아니야. 아 닝구님 무슨 네. 닝구님 착한데. 아유 고맙습니다. 응 나이스. 닝구님 레알 노래인데. 닝구님 쓸까? 닝구님 말도 말 그 스카이프로 말도 잘 못하시고 묵묵하게 일하셔. 아 그래? 아 닝구님. 닝구님 저희 그 하층 노비 자리 하나 비는데 어떻게? 아 깜짝이야. 어 네, 감사합니다. 아 잠시만요. 어떻게 하층 노비 하시겠어요? 저희 근데 피도 눈물도 시켜만 주신다면요. 아 예 저희 피도 눈물도 없는 계약직이어서 예, 정말 정신 상태가 정말 진짜 아 예, 괜찮습니다. 야 현실 노비 되지. 아유 예 감사합니다. 예 아유 아, 예. 예 갑시다 닝구님. 아 예 어서 갑시다, 오세요 갑시다. 오세요 예예예 예, 예. 오 나이스 빨간 돌 아싸. 그 전에 저 죽을 것 같은데요. 닝구님 추우신가? 형 어? 뭐 하는 거야? 아, 닝구님 죽으면 안 돼 지금. 아 정신교육 다 시켜놨는데. 야, 닝구님 어디 갔어 근데? 어디 갔어? 닝구님! 빨리 와요 닝구님 일로. 닝구님 일로 오세요. 얼어 죽어. 어 닝구님 그건 아니야. 가만 있어. 어. 어 죽였네. 어. 아씨. 가만 있어. 올림 왜요? 누가 죽여요? 아니. 멧돼지가 달려들어가지고 고기 좀 구워줘 마무나. 오케이 고기 나왔으면 고기 좀 구워줘. 응? 누가 있네? 닝구님 춥다고 네. 저희가 이렇게 다 해드리고 닝구님 또 위험하다고 저희 화살 쏴드리고 저희 참 좋은 주인이죠? 예 그 대답이 없네. 닝구님 고기 먹어요. 고기 드세요 고기. 야오. 마무나 네가 마무나 너도 한 개 먹어. 너 죽겠다 너. 저 앞에 뭐예요? 앞에 고기 드세요 고기. 안돼 고기 안돼 고기 될 거야. 뭐가 고기지? 그 앞에 그릴을 E로 눌러봐요. 아니 제가요 고기는 다 뺐고요 이거나 드세요. 아니야 죽는다니까 마무나. 응응 알았어. 좀 회색 화면이라잖아. 여기 있는 거 다 드세요. 다 인벤 그 뭐야 밑에 번호키에다 드시고 번호키 눌러서 드시면 돼요. 자세 맞히고 얼른 드세요. 아, 드세요. 저 배고프면 괜찮아요. 오케이. 괜찮대잖아. 회색 화면이라고 했단 말이야. 먹일 건 먹이고 치워야지. 너 외놈이야? 에? 먹일 건 먹이고 시켜야지. 아니 어느 시대나 그 아무리 어 태평성대에도 노비는 있는 법. 노비도 먹여 가면서 하는 거야. 고기 먹어. 아니 고기 한 개 더 있으니까. 에휴 진짜 어? 알았어. 그래 나 인정을 베풀자. 여기요 이거 드세요 닝고님. 고기 드세요 고기. 네. 갑시다 따라오세요. 갑시다, 따라오세요. 가자. 철은 캐 가야지. 그래. 어 근데 너무 추워.
어쩔 수 없어 지금. 아 그런데 닝구님이 딱 자세는 딱 돼 있다 가면서 그치? 우와. 컴 빨리. 야 이런 우리 여기서 마이크 채팅하다가 짱깨한테 우리 한국인인 거 걸리면 우리 털려 안 돼. 닝구님 저희 한국인인 거 걸리면 털린다고 하니까 갑시다. 아니 그리고요 닝구님을 스카이프 부르자. 어 부르자. 나 닝구님 친추돼 있지 싶은데. 여기 불러봐. 내가 형이 나한테 전화 걸었던가? 어 걸었어. 오케이. 여보세요. 어 여보세요. 예, 닝구님 예, 반갑습니다. 예. 네 반갑습니다. 일로 오세요 빨리 따라오세요. 지금 추워요 닝구님? 예. 지금 추위 어느 정도 찼어요? 지금 70초 남았네요. 아 그 빨리 일로 가자. 여기서 한 번 더 몸 좀 녹이고 갑시다. 아니야. 닝구님... 어, 렉이다. 왜? 렉이다. 안 돼? 불 안 붙어? 어 지금 렉이야 지금. 아 썼다. 어? 어허. 오, 아 됐다 풀렸다. 아니야. 어 됐어. 와 여기서 썼다 되면 큰일 나지. 어? 어 아니야 지금 서버 지금 상태 안 좋아. 썼다. 서버 나. 어 됐다. 아 됐다. 서버 상태 지금 안 좋아 지금. 닝구님. 예. 그 기봉이야? 야 지금 된 거 아니야. 지금 된 거 아니야. 아 그래요? 어. 오세요. 어 왜 이래? 뭐야? 나 뒤로 밀려났어. 어 지금 된 거 아니야 지금. 지금 서버 계속 지금 밀리고 있거든. 닝구님 멀었죠. 아니 저 불 앞에 있거든요. 서버 뺏다 내고 있어 뺏다. 잠깐만 지금 서버 지금 사람들 튕기는 거 보니까. 어 잠깐만. 문워크하고 있는데. 너 가만 있어봐. 어 나 왜 이래? 어 이거 썹 나겠다 이거 보니까. 어 뭐야 이번에 앞으로 밀려. 아 닝구님 왔어. 텔레포스 우리 문어카는 것 봐. 어 다 튕긴다 사람들. 잠깐봐. 왜 나? 근데 정작 우리는 안 튕기잖아, 그렇지? 풀렸다. 아 됐다.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저거네 서버에서 핑 안 좋은 사람들 좀 재배시켰네. 덕분에 누가 지금 죽는데? 덕분에 추위 인피니티까지 꽉 찼네. 아 당했다. 서버 렉 걸리면 이것도 안 되게 해야지. 저기 쟤네들 이제 막 들어온다 애들. 그러네. 응. 와 큰일 날 뻔했네 우린. 닝구님. 예. 그리고 마이크 키고 한국어 하지 마세요. 그 저기 게임상에서. 예 보이스 챗 안 하겠습니다. 우리 원래 안 하려고 했어요. 그거 하다가 우리 저기 한국인인 거 알면은 저기 당나라 대구노인데. 마모라 너 고기 굽히면 먹어. 너 고기 왜 이렇게 게이지가 왜 이렇게 빨리 차는 거 같지? 내가 고기 4개 구운 거 같은데. 배고프면은 점점 그게 심해지나 보네. 인피니티 되면 무조건 피까지거든. 다들 추위 없어지면 말하세요. 아, 닝구님. 예? 그런 거 하지 마세요. 아니 닝구님 아무것도 하지 마. 좋습니다. 내가 대신 닝구님 말해줄게. 이거는 그냥 노비가 아니야. 어. 내가 볼 때는 날 노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. 예, 저 다 됐어요. 그러면 아 마치 삼시세끼 하는 것 같다. 정리하고 갑시다. 갑시다. 아 이거 썸네일 삼시세끼로 만들어야겠네. 빨리 가야 돼 우리. 어 추워. 어 벌써 추워. 나도 추워진다. 렉 걸렸어? 둘 다 왜 그래? 왜? 아니 나 가고 있는데. 아 걸렸다. 아 렉 걸렸네. 이것도 집 가야 되는데 큰일났네. 큰일났네 지금. 여기서 우리는 상관없는데 닝구님이 죽을 텐데. 어차피 이거는 튕기면 캐릭터 사라지거든. 아크나 뭐 그런 것처럼 캐릭터가 받아. 아 오케이. 그건 정말 좋네. 대신 얼어 죽을 수가 있지 우리는. 와 근데 진짜 좋다 이 게임. 그러면 털릴 이유가 없네. 그 아 중요한 거는 그냥 안에다 넣고 자면 되잖아 자기. 그래서 내가 아까 안에 그렇게 놓고 접속 끊었잖아. 정말 좋은 게임이네. 이거 썼다 이거. 이거 100% 썼다야. 근데 뭐야 우리 집 어디 있어? 우리 집 이 산 넘어가면 있어. 이 산을 넘어야 돼? 응. 근데 어차피 지금 너 계속 가봤자 아까 전에 썼다 그거 난 응? 됐던 데서부터 시작. 아 튕겼다. 어 튕겨. 아